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번째를 맞이하게 됐고 오늘 빌립보서 설교 마지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고맙고 감사한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여러분이 나를 다시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또 14절에는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15절에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는 선교사가 가끔 때를 맞이해서 선교 편지를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정말 멋있게 하고 있다. 이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시리아에 세워진 교회죠. 아마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그런 교회이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성경 교사를 소유했던 그런 교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1년 동안이나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으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뭐, 그때도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각종 성경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다 휩쓸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다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때마침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흉년이 들었어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자. 이런 결정을 했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빚을 안겨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남아 그들을 도와주자.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시작이 됐어요. 두 사람의 사도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자마자 고발을 당해가지고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빼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몇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됐고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이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여러 번 헌금도 하고 그리고 물건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단순히 물건만 보내고 단순히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그때는 기도만 하고 그때는 물건만 보내고 그때는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자 한 사람을 바울에게 파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를 도와주라.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비밀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헌금도 보내주고 여러분이 저를 후원한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선교비가 없고 후원이 끊어지고 내가 외롭고 내가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 좋아해요. 아마 이 중에 저는 왠지 그 말씀이 싫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될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을 많이 받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본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뒤에 말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을까?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배웠겠다. 물론 뭐 네 가지도 될 수 있고 다섯 가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 이것을 바울이 배웠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우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맨 먼저 이 바울이 배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I belong to Christ.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안겨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에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특권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이 꼭 생각이 나요. 그 선배 목사님이 뭐 목사님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만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나한테 한 권 보내줬어요. 아, 보니까 뭐 상당히 그 촌스러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아, 정말 좋은 얘기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건데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혹시 저에게 몇 번씩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 얼굴 볼 거예요. 오, 저거 들었던 건데 세 번째 같은데. 들었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고 들으세요. 기무라 간조라고 하는 한 일본인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 나이아가라 폴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아, 보니까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그래서 이 기무라 간조 목사님이 입을 다물질 못하는 거예요. 싱글벙글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을 어떤 옆에서 백인 하나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무라 간조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 폭포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 백인이 말이 정색을 하면서 그야 절반은 미국 거고 절반은 캐나다 거죠. 기무라 간조 목사가 당신 틀렸습니다. 이 폭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천이요? 그래서 이 기무라 간조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일본에서 온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도 자기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제가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아, 그러면서 기무라 간조 목사가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지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적어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어디서 전화가 때르렁 오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그 백인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오늘 낮에 누구누구 만나셨다는데 그분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나이아가라 폴 주인의 아들입니까? 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이번 주일에 와서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아, 그래서 이 기무라 간조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기저기에 배너가 붙어있고 여기여기에 포스터가 붙어있고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오늘 나이아가라 폴 주인의 아들이 설교합니다. 아, 그렇게 막 써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어리벙해가지고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도대체 이 나이아가라 폴 주인이 누구냐 그걸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기무라 간조 목사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그 사실을 이 얘기처럼 재미있게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또 있을까? 그래서 항상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열악한 상황 속에 있거나 내가 고난을 받고 있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무한한 영적인 블레싱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고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응? God is in control of the life of his children.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외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계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한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훨씬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딴짓하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프로바이드 제공하고 계신다.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프로바이더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바이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On the mount of the Lord, 주님의 산에서 it shall be provided. 이것이 공급될 것이다. On the mount of the Lord, 주님의 산에서 it shall be provided.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에게 it shall be provided.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나는 아무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을 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optimistic world view라고 합니다. optimistic world view. 아주 낙관적인 세계관. 낙관적인 세계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좋고 지금 너무너무 성공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불행으로 끝났어요. 그게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런 인생. 그런데 지금 어려움도 있고 지금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모든 게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마지막 인생이 해피하게 끝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가난을 주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얘기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개역성경에는 11절, 12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족이란 말이 있어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죠. 이 쉬운 성경에는 자족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만족이란 말을 썼어요. To be content. Content. To be content. 만족이란 말을 썼어요. 이 자족이란 말과 뭐 만족이란 말은 그 의미상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자족이라고 번역된 원어 또 만족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히라버에서 온 말이다. 아우타르케스. 뭐 여러분 지루할까 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우타르케스 라는 히라버에서 번역된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 이 스토이시즘이죠. 스토아 철학에서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이거를 논할 때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 주어진 모든 환경 주어진 여건 이런 것들을 그냥 억셉트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 덩어리고 말이죠. 사람에게 얼마나 욕망이 많은데 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욕망이 있어요.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거기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돼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데 인간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금욕생활을 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이시즘에서 금욕이라는 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욕망이 아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어나고 그럴 때는 더 심하게 자기를 억제해야 되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행복해지는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최고의 철학에서 가리키고 있던 행복의 비결입니다. 너의 욕망을 억제해라. 금욕 생활을 해라. 그래야 내가 아우타르케스, 내 삶에 만족하게 되고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게 스토이시즘에서 가리키고 있는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이 스토이시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타르케스. 그러니까 이 스토이시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단어들인데 여기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구나.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만족하는 길이 달라요. 스토이시즘에서는 금욕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족하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우타르케스에 도달하게 된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철학을 잠깐 빌려와가지고 이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금욕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 주는 풍성한 삶의 은혜,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공부하는 이 청년들도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다른 데 가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의 행복은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지막 정리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말씀 있었죠? 화면. 네. 있는데, 예.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일곱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 것이다. 네 번째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일곱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 함께 보고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도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